오늘은 우리 족발 먹방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족발! 족발! 우리 오늘 족발 먹방이에요, 여러분. 밥은 육거리 거 드시고, 김치. 뜨는 게 어딨지? 방금 뜨는 거, 이거 어디서? 살 같은 거? 어? 방금 내가 썼는데. 어떤 거야? 버려버렸나 보다, 거기. 여기다가? 응. 살짝 볼게요. 있죠? 나 없는데? 나 없는데요? 어쩌고? 어디 갔어? 있는 거? 나 어디다 뒀지, 방금? 있는 거? 미니카를 찾아라. 오, 미친년인가 봐. 나 분명히 내가 손에 들고 있었거든? 아우, 따뜻하고 너무 좋다. 도움 말해요. 네. 아, 동다리 줘요. 어, 김벌이. 자, 김치. 막국수는 넣어 먹으라고.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찍어야 돼. 너무 푸짐하다. 그죠? 아이는 먹방 처음이에요? 옛날에 저 막내 때 한 번. 아, 말고는 없지. 가슴 까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아니, 안 까져. 확실히 안 까지죠? 네. 괜찮습니까? 다 까지면 사오권이에요. 네. 우린 난 양파 안 먹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을게요. 간장. 이제 새우젓. 어, 요번에 올림픽 사격 너무 멋있더라. 맞죠. 언니 밥 드세요? 안 먹어요, 밥. 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언니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니까, 언니 밥. 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거 생김치인지. 맛있어요? 생김치네. 잘 먹겠다, 생김치. 비린 국수 드세요? 원래 생김치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겉절이를 와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만두는 어디다 찍어 먹어요? 저 건가? 간장? 새우젓인데. 뭐야? 새우젓인데? 간장, 이거 쌈장인데, 이거는? 간장, 간장. 오, 아, 이거 뭐야.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광주가 36도예요. 덥겠다. 지금 대구도 엄청 더운데. 부산도 더워요. 숙박해 갖고. 날씨가. 맞죠. 족발은 살도 안 쪄. 맛있다. 먹어. 나 아이가 먹방은 처음 봐. 응? 아이 먹방은 처음 봐. 어, 그래. 오래됐어요. 족발은 살도 안 찐단다. 알지? 그래, 아이야 먹어. 치팅 한 번씩 해야지. 안돼. 평상시 안 먹고 이럴 땐 또 먹어줘야죠.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그때 콜라겐이 야들야들해. 아, 나 막국수 안 먹는데. 맛있어, 언니. 새콤달콤. 맛은 없네. 큰 맛은.
맛있어. 맛있어요. 맛돌이. 맛돌이야. 한번 싸 먹을까? 형. 신김치 이거 두부 넣고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겠다. 씨발. 원래 너무 맛있겠다. 생김치 나서 생김치 먹는 거 생김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겉절이 비슷한 거 알아요? 겉절이 치면 아 이번에 또 펜싱 어우 너무 멋있으시더라. 훈훈하더라. 선수분 잘생기셨다. 그분이에요? 오상훈님? 저기 생겼더라. 훈훈하더라고요. 또 잘생겼네. 잘생겼어. 건들지마요. 메달리스트. 너무 늦다. 야 이 트랜센드 쌍난다. 잘생겼다고요.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정말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니랑 나랑? 뭐야? 얘랑 우리는 두 명이고 니는 하나잖아요. 어 그래도 돼요. 딱 요만큼만 먹고 안 먹으면 안 돼. 어차피 남은 건 다 내 건데. 근데 대구는 뭐지 습하지 않지 않아요? 언니 오늘 저기역 같아요? 언니요? 응. 살짝? 언니 오늘 스타일이 약간 베르사체 그 오늘 끝나고 단체 미팅 있는 거 알죠? 아 미팅 있어요? 예. 하지 말까요? 애교, 네 애교로 먹히면 언니가 안 할게. 진짜요? 응. 애교 해봐. 진짜 시작. 안 해요. 왜 안 해? 애교를 하라니까. 미팅 안 하시면 안 돼. 나도 잘할게. 휴가가 나가는 애들 같아. 똑바로 안 해, 아이야? 평생 사둔 대로 하라고. 미안합니다. 애교 잘 비부리잖아. 아예 애교 많지 않아? 애교 많아요. 아예 애교 많아. 술 먹을 때만. 애교 많은 사람 몇 명 있어? 나나도 애교 많고 아이도 애교 많고 리리도 애교 많고 진주가 언제 쉬어? 금토요. 그 친구는 이틀 쉬니? 네네. 너는? 저 수목이야. 너도 이틀? 네. 너는 언제 쉬어? 저는 1월. 1월? 너도 이틀 쉬네? 네. 안 피곤해? 피곤해요. 그럼 3일 쉬면 되잖아. 자리가 없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3일 쉬고 싶은데.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출근표 올라오면 자리가
남으면 쉬게 했잖아요. 그게 안 올라온 지 좀 돼서.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전 그래 자리가 없는 줄 알았어. 네가 3일을 고정을 박아야 돼. 아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이틀 쉬는 사람은 무조건 이틀만 쉬어야 돼. 이유 없이. 그러니까 너가 정해. 너는 3일 쉬고 싶어? 요새는 3일 쉬고 싶어. 그러면 3일이면 3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틀 쉬는 사람들이 3일 못 쉬어. 이제 힘들더라고요. 몰라. 지방흡입하고 완전 빼야 돼요. 안 먹어야 돼. 맞아요. 완전. 너도 해봤잖아. 지방흡입. 네, 맞아요. 지방흡입하잖아. 그럼 안심을 하니까 살이 먹게 되잖아. 그럼 더 쪄. 먹으면 안 될걸요. 먹으면 안 돼. 저도 그래서 실패했죠. 더 쪘어요? 그때? 저도 드유퍼고 멋진 케이스예요. 이게 몸이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지방을 많이 빼니까 회복하려고 더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의사 원장님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건 2주만 먹으라는 거죠. 그 말만 듣고 먹었다가 어머머 나도 또 무슨 뭐 감기가 걸렸었나 그래서 약 먹어야 돼서. 언니 네? 요즘에 감기약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위 보호제까지 들어있어갖고. 맞아 상관없다고 하던데 빈속에 먹어도 된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약 먹게 밥 먹으라 이러면서 막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 취업하고 처음에 죽부터 먹죠. 그리고 나는 취업하잖아. 고기를 사태사를 사와서 고기 삶아갖고 야채를 먹고 그랬어요. 운동 관리해야 되는구나. 더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비읍하면? 네. 너 라면 먹을래? 죽은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늦다고 먹지? 네, 잘 못 먹겠어. 우리 신라면 두 개만 끓여주세요. 네. 넌 늦게 했나 봐. 원래 늦게 할 때 라면 땡기잖아. 늦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라면 늦게 한 거 아니었죠? 저도 살짝. 살짝. 이 김치랑 먹으면 맛있겠어요. 라면에. 아니 뭐 익은 김치 넣어가지고. 난 바람 김치. 난 바람 바람해. 나는 지방흡입 몇 번 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언니 살이 잘 찌고 잘 빠지는 스타일이라 하더라고. 언니 계속 몸매가 좋으신 줄 알았어. 예. 언니는 찌우려 그러면 10kg 일주일 만에 찌울 수 있어요. 급진급빠 스타일인데. 빼는 것도 귀신처럼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빼는지 다 알잖아. 하기 힘들어서 안 먹고 운동해야 돼요. 한 끼만 먹고 살 빼야 되겠다. 한 끼를 피자 처먹고 그러면 살이 안 빠져요. 입 터지죠. 다이어트 할 땐 진짜 독하게 해야 돼. 독하게 하면 살 안 빠져.
맞아, 우리 식단이 80%잖아. 맞아. 운동은 약간 부스트. 얘도 느낌.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물어봐요. 어떻게 뺐는지. 좀 굶었어요. 10kg? 네. 무조건. 얘 밥을 안 먹고 그걸 먹던데. 오이 먹었어요. 오이. 오이. 두유 같은 거. 오이랑 두유랑. 한 끼 그냥 오이 하나 먹고. 너무 배고프면 현미밥 같이 해서 낫토랑 먹고. 좀 그렇게 해서 한 5일 해가지고 5kg 뺐죠. 아니 밥 먹는 거 본 적이 없어. 일꾼나. 누구는 본 적 있어요? 네? 누구 본 적 있어요? 저요. 네 앞에 누가 안 됐어 항상? 저 혼자 먹는데. 집에서? 응. 밥 먹으러 안 가면은? 저 잘 안 가요. 혼자 먹으면 편하게 좀. 클렌징 싹 하고 혼자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고 먹는 거 좋아. 너는 그러면 쉴 때도 아가씨도 안 만나? 예전에 주말에 쉴 때는 가비 언니 만나고 했는데 요즘 평일 일하셔가지고 만날 사람이 없어. 네, 땡고추가 마지막 먹이 너무 맵네. 올해 땡초가 진짜 매워요. 이 너무 뜨거워서 물 드릴까요? 물 먹으면 안 돼. 어, 네. 퍼지나 보다 매운데. 아 나는 찌지도 않고 빠지도 않았어요. 전 항상 똑같아요. 하이 언니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진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해피 바이러스. 삼촌 잘 먹을게요. 김치 필요 없는데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아이야 가요. 들어가. 오 예. 오늘 첫 끼예요. 오 잘 먹겠습니다. 라면 먹자. 예. 아우 밥 괜히 버렸다. 말아 먹을 걸. 그러니까. 씨발 라면씩 땡길 때가 있잖아. 이거 좀 치워봐요. 그래도 좀 앵글이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맞아. 라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예. 신라면. 이 김치는 족발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김치에 라면을 너무 잘 어울리네. 살짝 익은 김치랑 라면이 너무 잘 어울려. 해외여행 가면 그렇게 라면이 땡긴다면서. 태국 갔을 때 안 땡겼어 라면? 편의점 팔아요 한국 라면. 외국 안 가봤어요? 아니 저는 외국 가면은 라면 한 10봉지씩 갖고 가요. 외국 어디 가봤어요? 저 일본이랑 태국. 나는 외국 가본 적이 없어. 태국 갔잖아. 간 적 없어. 응? 야 라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너 이모가 맛있게 끓여주셨네요. 니도 여자처럼 먹네. 여자들은 숟가락에 얹어서 먹더라. 역시. 주인번호 이자는 또 이렇게 먹어야죠.
아니 또 뭘 삼켜요. 면은 원래 그렇잖아. 호로록 들어가잖아. 아게새는 면은 안 씹어요. 비빔면 3초 만에 먹어. 그거 봤어요. 짜장 먹는 거 라면 거 그거 10초 만에 드시는 거. 그래서 상쾌해지더라. 맞아. 나 이제 여자 되고는 해외 한 번도 안 가봤어 아직. 아 맞네. 어? 여권 만드셨어 언니? 응. 끓인 라면 오랜만에 먹고. 근데 컵라면 먹다가. 1에서 2로 바뀌어서 행복한 적 있었어요? 그냥 눈치 안 보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권이나 행정 처리하거나 할 때, 이게 다르면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도 물어볼 것 같은데, 네 목소리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전화하면? 아 그때는 이제 안녕하세요. 네 맞아. 군인 맞아. 이러지. 여목하죠 여목. 여목이 안 되는데? 왜 안 돼 언니? 다 넘어가던데? 네 군인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넘어가던데? 또 미더니 때문에 또 저희 가게에 또 목소리 수술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누구누구 한대요? 여원 언니는 아예 한다고 아예 확정 친 것 같고. 나은이도 좀 해야 되겠던데. 유빈이는 고민하는 것 같던데. 유빈이 고민하는 이유 알아요? 왜요? 휴가를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염치가 없어서. 아 근데 진짜 미더니 목소리 들어보면은 너무 성공했어 진짜. 하고 싶어? 저도 사실 니도 하면 그 정도로 된다고 하면 니도 아, 하면 담배 끊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니도 하면 효과 많이 볼 것 같아. 담배 끊을 자신이 없어. 언니 하고 싶어요? 다 늙어서 뭐해. 에 그런 거 어딨어. 마음 넘었으면 안 한대요. 만 넘어갖고 수술하고 이런 거 아 추해. 달리고. 아니 민증도 바꿨는데 목소리까지 완벽하면은 좋잖아. 그리고 목젖 같은 거 안 건드리면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너도 여자 목소리 되네. 안 돼, 아까 아니라. 아니. 완전 여자 같진 않지만 너도 남자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에요. 맞아. 지금은 남자 같은데 신경 해봐. 다시 해봐요. 뭐가 뭐를? 안녕하세요. 완전 여자 같아요. 지금. 완전 여자 같네. 약간 그 목소리 같네. 아 괜찮아요. 박경림 씨 목소리 같네. 아 약간 신. 신 여자 목소리. 오히려 더 볼스러워 그 목소리가. 근데 미도니는 얘기해봐. 아, 이래서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미더니 근데 너무 목소리 이뻐가지고. 지금 어떤데? 근데 언니 그게 목소리를 일부러 힘이 줘서 얘기하는 거라던데. 원래는 약간 더 가성 같은 목소리인데. 어. 사람들 듣기 편하라고 좀 눌러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휴가 누가 나가 있어요? 지금 휴가요? 어. 이번 달은 모르겠어요. 하루 들어오고. 누가 나갈지 모르겠네. 어? 넌 언제 가는데? 네 휴가 언젠데? 내년 2월이야.